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애플 스토어에 들려서 한번 보면 뿜어져 나오는 블랙 컬러의 그 포스에 항상 주눅들게 만들었던 아이맥 프로. 애플의 프로 라인업을 블랙 컬러로 완벽하게 정의해준 머신 아이맥 프로는 2017년 블랙 매직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와 함께 등장 후 3년간 활동 후 작년 3월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 후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게 되나 싶기도 하지만 작년 아이맥 프로 단종 이후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 애플이 2022년 프로 라인업을 대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아이맥 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등장했던 아이맥 프로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올인원 워크스테이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뛰어난 외관 디자인과 모든 부품의 서비스를 컴퓨터 제조사에서 책임져주는 방식이라서 최적화와 함께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올인원 컴퓨터의 특성과는 달리 아이맥 프로는 T2칩 탑재로 인한 수리 제한과 다양한 정책 위반을 근거로 수리 거부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래픽과 영상 작업에 있어서 성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올인원 워크스테이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제품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빠르게 성장, 진화하는 시장에서 SSD, 램, 그래픽 등의 필요한 부분의 모듈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이루는 방식, 즉 조립 또는 모듈 교체 방식의 컴퓨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모듈 방식의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각각의 모듈의 제조사가 다른 만큼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성능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원 넘게 주고 구매한 그래픽 카드가 내 컴퓨터에서 10만원 짜리 그래픽 카드 수준의 성능만 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성능 저하 원인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이에 시작가 $5,999의 모듈형 프로 컴퓨터인 맥 프로 라인업을 2019년 선보이면서 프로를 위한 컴퓨터 선택지로 내놓았지만 6K 모니터 6대를 돌릴 수 있는 파워는 프로를 넘어서 프로덕션용 컴으로 오버스펙과 오버버젯으로 치우쳐지면서 수많은 그래픽, 영상, 일러스트 디자이너들은 오랫동안 존버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구세주처럼 등장한 애플 실리콘은 애플이 다시 올인원 컴퓨터에 프로라는 네이밍을 던져주며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M1 프로와 맥스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통해서 이미 애플의 올인원 컴퓨터 아이맥 프로에 대한 엄청난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아이맥 프로는 작년 가을 맥북 프로와 함께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장 상황상 올해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겨울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제조 공급 유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출시에 관한 정확한 일정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니 LED의 폭발적 수요로 인한 패널 공급 제한에 따라서 이번 봄 행사에서 출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여름에 별도로 출시되거나 늦으면 가을에 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맥 프로는 작년 출시한 24인치의 아이맥과 프로 디스플레이 XDR DNA를 가지는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화이트 베젤이 적용된 24인치 아이맥과는 달리 블랙 컬러의 날렵한 베젤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많은 리포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컬러의 경우 디지타임스사에서는 블랙 컬러를 프로테마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24인치 아이맥과 동일한 다양한 컬러 옵션이 주어질 수 있다 주장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컬러 옵션은 24인치 아이맥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예상 스펙은 M1 Pro Max 칩을 탑재하고 120Hz의 프로모션이 적용된 미니 LED를 적용하며 Face ID 모듈 적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중 Face ID 모듈 적용은 작년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할 것이 더 유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자, 아이맥 프로의 가격이 16GB 메모리에 512GB의 SSD를 기본으로 시작 가격 $2,000 전후로 책정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제 예상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데스크탑 맥 시리즈의 시작 가격을 보면 M1 맥 미니가 $699에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이 M1 아이맥 24인치 $1,299 그리고 인텔 아이맥 27인치가 $1,799 기존 아이맥 프로는 $4,999에 출시가 됐었고 현재 리포 제품
제품으로는 $3,80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맥프로는 $5,999입니다. 여기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애플은 2020년에 이미 작은 크기의 맥프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작은 크기의 맥프로가 $4,000 후반의 기존 아이맥 가격을 대체하고 아이맥 프로는 $2,000 중후반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 라인업 선택지가 다양화되면서 존버 지역에 갇혀있는 프로 유저들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출시 시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애플로서는 동일 타겟군에 두 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문제로 인해서 가을에 동시에 판매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는 행복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 키워드 중 한 가지는 바로 보복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를 놓칠 수가 없겠죠. 넥스트를 오래 기다려오신 프로 유저분들께서는 올해는 가장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